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자, 우리 2023 유아임용 1차 시험에 이제 적중한 사례를 제가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예 제가 강의했던 것을 영상으로 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적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한꺼번에 다 하면은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저는 하나씩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요거는요, 법특강, 유아임용 1차 문제로 정리하는 150분 완성 법특강이 있었어요. 요거는, 여기 동영상 개강일은 2022년 9월 1일이었고요. 실강은 8월 26일 날 하루 했어요. 하루. 하루 수업 분량이고요. 요거 조금밖에 안 되는데 법은 여기서 100% 다 나왔습니다. 법은 정말 여기서 100% 다 나왔고, 자, 보시면은 요 강의 전체적으로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제 한 문제만 일단 논술에서 왜 우리 요 아동의 권리 그렇죠? 그 유엔에서 이야기한 그런 아동의 권리 요거 문제가 이제 그대로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문제도 똑같이 그렇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나타난 권리를 쓰라. 그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냈었고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나오는 권리라는 그런 문제를 또 제가 읽어주고 해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 그 법특강으로도 진행을 했고 패키지 강의 안에서 이건 넣어드렸어요. 패키지 강의에서는 종합적 사고 진도별 모의고사 4주차 강의로 강의를 해드렸던 건데 그때 제가 해설해드린 거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근거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내용에 해당하는 유아의 권리 중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난 네 가지 권리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으셨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난 네 가지 권리를 제시하시오. 문제 읽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해설을 할 때 문제만 띄워놓을 때도 있고 해설지만 띄워놓을 때도 있어요. 왔다 갔다 두 개의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문제지를 보시고 저는 이제 해설을 해드린 케이스고 좀 전에 문제 읽어드린 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난 아동의 권리를 쓰셔 뭐 이런 문제였던 것이죠. 자, 여기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나온 생존발달보호참여권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요 자료 같이 여기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권리들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 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그런 수업, 당시에 8월에 진행한 그 수업 영상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별표 6이 개정됐잖아요. 그죠? 2022년 6월 2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거 이제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놓은 것이고요. 자, 여기,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내용에 해당하는 게 유아의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보시면은 요거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동의 권리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방교육에 보시면 아동의 권리, 소중한 나, 뭐 요거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의 권리가 그럼 뭐냐? 자, 선생님들 아동의 권리 요 항목이 새로 들어갔는데. 아동의 권리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그러면 뭐 교육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동의 권리가 그럼 뭐냐?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럼 아동의 권리가 뭐냐? 뭐지? 그렇죠? 유엔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리를 반드시 알아놓으셔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왜 이걸 알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선생님들 요번에 논술 1교시에 막 멘붕 느끼면서 도대체 이 문제가 왜 나온 거야? 에이 바보 같아. 출제진들이 바보 같아. 아니에요. 출제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견을 했는데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간 게 잘못인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잘못이 없죠. 공부를 안 시킨 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아동의 권리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 행위자의 개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거 아동복지법 법령에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도움 요청하는 거, 학대받을 때 도움 요청하는 거, 신고 이후에 도움받는 거, 이런 내용들은 좀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권리보장원의 그 내용에 자세히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 권리보장원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쭉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죠? 요거 바뀐 거니까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 학대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의 권리. 여기, 나의 권리 찾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안에 유아의 권리를 알려줘야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유아의 권리 뭐라고? 자, 유아의 권리를 알려줘야 하는 부분이 여기,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 안에, 이게 이제 아이들 교육하는 내용이잖아요. 유아들을 요 내용 갖고 교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항 안에 나의 권리 찾기. 나는 뭐예요? 아이들. 애가 내 권리가 뭐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사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애들 권리를 몰라. 그럼 못 가르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동의 권리, 유아, 나의 권리 뭐지? 아동의 권리 뭐지? 요 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각각의 권리들의 의미도 사실은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보통 유아의 권리를 설명할 때는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생존, 자, 들으셨죠? UN 아동권리협약을 가지고 유아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바뀐 법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시험에 나오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유아의 권리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논술에 직접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아동의 권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보통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아동학대 교육,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할 때 요 이제 UN 아동권리협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내용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권리보장원에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니 나의 근거에서 나 뭐지? 이 뭐 아동복지법 시행령인데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서 아동의 권리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동의 권리 나오면 요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UN에서 얘기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요 네 가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생존권은 사실은 이제 목숨만 살려준다 뭐 이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그런 특성과 수준에 맞게끔 발달을 추구하고 보조해 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또 우리들한테는 있어요. 그렇죠? 발달의 권리고요. 보호권은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적극적인 권리가 중요하게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좀 수동적인 권리였다면 요즘에는 좀 이렇게 적극적인 권리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 변화된 거 좀. 자, 그 외에도 이제 변화된 것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강의는, 자, 여기는 진도별 모의고사 4주차라고 되어 있죠? 자, 저희가 그래서 패키지 안에는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월 달쯤에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 단권화로 묶어드렸어요. 문제를 진짜 많이 풀기 때문에. 암기한 건 뭐, 확실하게 팍팍 박히죠. 암기한 게 안 떠올 일이 없어. 안 떠오를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게 문제를 많이 푸는데.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그 문제 푸는, 문제를 제가 모아드리는 단권화 반이 요 진도별 모의고사, 종합적 사고 진도별 모의고사 반이 있었어요. 자, 그때 제가 패키지 안에다가는 요거를 4주차 강의로 넣어놨었고요. 요거를 혹시 제 강의를 안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법특강 들으시라고 150분 완성. 왜 선생님들 법 공부한 무슨 법대 나온 사람처럼 막 이렇게 큰 막 법전 막 엄청 그죠? 무슨 내가 사법시험 보냐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제가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안전과 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방향성도 딱 말씀을 드렸었어요. 누리과정의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 나타난 법 안전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딱 9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시험에 싹 다 나왔죠. 그쵸? 그리고 지금 영상 틀어드린 것은 법특강 모의고사 58분짜리 여기 앞에 문제예요. 앞부분 13분 정도 지나면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딱 선생님들 요거 150분 정도만 투자했다면
2023 UI명 교육과정 시험과 논술 시험에 나왔던 2023 UI명 1차 시험에 나왔던 모든 법은 싹 다 커버하실 수 있었던 거죠. 두꺼운 법전 우리가 법대단입니까?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제가 그런 거 보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앞으로도 이지선 UI명에서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라고요. 제가 영상들 정말 딱 맞는 강의했던 영상들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이지선 UI명의 적중행진 시리즈. 자, 여기서 오늘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계속되는 적중 계속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